됐네. 다음. 고맙습니다. 어디 사는 누인가? 푸시고 사는 만성입니다요. 자네가 보게 풍병까지 치료했는데 뭘 망설이나? 어디서부터 붓기 시작했소? 아랫배부터입니다. 무엇인가? 아랫배부터 시작되는 부종은 고수라 합니다. 원인은? 하초에 물기운이 넘쳐 수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 처방하면 되는가? 보중지습탕을 써 중처를 보호하고 습한 기운을 빠지게 하며 오줌이 잘 나오게 하면 됩니다. 침은? 침을 놓을 때는 반드시 수구열을 찾아 시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데나 침을 놓으면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병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침에 대해 그리 잘 아니 내 한 가지만 더 묻지. 시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혈자리네. 자네는 사지에 경혈해서 구심성으로 혈자리를 놓는가 아니면 혈자리와 경맥의 순행 유지하는 방향을 일치시켜 혈자리를 찾는가? 모르던가. 먼저 것은 갑을경과 청금방이라는 의서의 방법이고 나중 것은 성제총록과 십사경발휘라는 의서가 택한 방법이네. 자네 말대로 혈자리는 아무 곳이나 잡아서는 아니 되지. 허나 때론 경맥의 순행에 상관없이 병에 따라 병자가 아파하는 부위에 침을 놓을 수도 있어. 그것이 바로 침구 자생경에 쓰여있는 천응열, 즉 아시열일세. 의술에도 체계가 있는 법이네. 자네처럼 두서없이 공부한 것은 언젠간 한계가 드러나는 법이지. 도련님, 관아에서 형방이 왔습니다. 어, 그래? 예. 어딨나? 오셨습니까? 오랜만일세. 그래, 유효는 무거하신가? 예, 하만에 진료차 가셨는데 오후쯤에는 돌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한양에 가신 일은 어찌 됐습니까? 네, 자네가 부탁한 것을 알아봤네. 내년 가을쯤에 내의원 의과가 있다는구만. 그게 정말입니까? 틀림없을 것세. 왜 오라버니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빌려드린 의서에도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허영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스승님이 오시기 전에 그동안 밀렸던 약재 품목을 정산하러 마을 약재상에 다녀오겠습니다. 예진아, 예진이 있느냐? 예진아, 내년 가을에 내의원 의과 시험이 있다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를 준비해야겠으니 네가 지니고 있는 의서들을 정리해서 내게 줘야겠다. 그리하겠습니다. 자네가 뜻만 세운다면은 내가 내의원 의과에 자네가 입격이 되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네. 이모 효진이! 정말 오래간만일세. 그동안 자네 소식은 듣고 있었네. 뭐 창녕대 감독의 진료를 갔었다지? 당신하고 할 말이 없어. 아, 미안하네. 내 이제 와서 얘기지만 내가 자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네.
나도 네 우측에 있으니까 제발 날 그만 용서해 주게. 이 의원 댁에서 저지른 잘못 제발 그만 좀 잊어주게. 나도 새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네. 나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더구만. 그러나 어쩌겠나? 둘 같은 내 성질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니 자네가... 난 볼 일이 있으니 이만 가봐야겠어. 네? 응, 그럼 새. 그럼 또 몸새, 응? 어?